I am Polygroid and you are learning at Impolygroid channel. Enjoy and have a great time. 시리즈 우리 동네에선 그 놀이를 오징어라고 불렀다. 마치 오징어를 닮은 그림 때문에 붙은 이름이었다. 규칙은 간단하다. 아이들은 무리를 지어 공격과 수비 두 편으로 나뉜다. 게임이 시작되면 선안의 수비자는 두 발로, 선 밖의 공격자는 깽깽이 발로 움직여야 한다. 너희 엄마. 하지만 공격자가 기회를 노려 오징어의 허리를 가로지르면 두 발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암행어사.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린 그걸 암행어사라고 불렀다. 최후의 전투를 할 준비가 되면 공격자들은 오징어 그림의 입구로 모인다. 가. 승리하기 위해선 공격자는 오징어 머리 위에 작은 선 안을 발로 찍어야 한다. 이때 수비자에 밀려 선을 밟거나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 그래, 죽는다. 만세. 만세. 결승점을 밟으면 만세라고 외친다. 그 순간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었다. 응. 이거 뭐야? 나 주는 거야? 네 오늘 가영이 생일인 건 알제? 어, 알지. 까먹지 말고 이따가 가가. 저녁이라도 한 끼 사 먹이라. 아, 요즘 물가가 얼마인데? 이거 가지고 뭘 사 먹여? 가영이 가가 치킨 좋아 안 하나? 네 닭이나 한 마리 사 먹이고 와. 애 치킨만 먹여? 생일인데 선물이라도 하나 사줘야지. 좀만 더 줘봐. 돈 없다. 아이, 돈이 왜 없어? 내가 대리 뛴 것도 다 갖다 줬잖아. 아이고, 그깟 놈의 돈. 야, 너 대출받은 한 달 이자도 안 된다. 아이고. 아이, 그건. 이렇게 살아서 다 못 갚아. 그러니까 쓸 거는 좀 쓰고 살자. 아이고. 오메. 아, 그것 좀 그만해. 그리고. 아, 그릇이나 물에 담가놔. 맨날 허리 아프다면서. 몇 푼이나 번다고 그래? 어? 아이, 내 생일 맞는데? 비밀번호 바꾸셨네. 이게. 너희 엄마가 드디어 널 버렸다. 야. 씨. 어? 아이씨, 이 노인네 뭘로 바꾼 거야? 내 엄마. 생일 같은 거 해봐. 엄마 생일? 엄마 생일. 모른다. 모른다. 자기 엄마 생일 모른다. 에라, 호로새끼야. 아이씨, 씨발, 병신아, 알아. 노인네가 매년 그 음력을 쇠가지고 매년 바뀌어서 그런 거야? 병신 새끼, 씨발, 알지도. 그럼 음력을 쳐보든가. 아이씨. 아. 나, 씨발, 아이씨. 아, 야, 야, 야. 아니야, 아니야. 야, 한 번만 더 틀리면 거래 정지야. 생각 잘해, 뭐, 다른 거 없어? 야, 뭐 했어, 뭐 했어? 오늘 우리 딸 생일. 아이, 요즘 노인네가 나보다 손녀를 더 끔찍이 챙긴다니까. 아이 참. 2위에 9번 마 트리플라인, 3위에 6번 마 드라이선더, 4위 3번 마 잭프린스가 차지하며. 어, 그래, 들어와. 더 3번 마 잭프린스 점점 더 속도를 끌어올리며 9번 마 트리플라인을 따라잡습니다. 더 빨리 달려 9번 달리라고. 씨. 9번 명기 대가리 확실하다며. 하, 병신. 씨. 좋은 말을 데리고 아주 피똥을 싸네. 정말. 씨. 아유. 알려드립니다. 제 식경주의 막원 발매가 곧 마감됩니다. 아유. 씨. 아, 거기 빨리 좀 합시다. 좀. 제 식경주의 막원 발매가 곧 마감됩니다. 이봐요. 아, 당신 뭐 하는? 아, 제발.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생각 좀 하게. 아, 씨. 그래. 그 뒤로. 9번 백일신아. 중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들어와. 달려봐. 그래. 돌아. 빨리 돌아. 돌아. 자. 붙어. 나와. 저 옆으로 붙어. 안 돼. 6번 마천둥이. 계속 갑니다. 됐어. 좋아. 가자. 6, 8. 왔어. 6, 8 왔어. 아, 중간에 왜 튀어나와? 내가 뭐라 그랬어? 오늘 우리 딸 생일이라 그랬잖아. 6월 8일, 6, 8. 456만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아메리카노 한 잔 사드세요. 난 안 주냐? 야, 우리 엄마 돈부터 채워놔야 돼. 여기 ATM 어디 있냐? 아빠가 저기 학원 앞으로 데리러 갈게. 뭐? 치킨? 야, 그런 거 말고 더 비싼 것도 괜찮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적어놔. 응.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말씀만 적고 쉬는 시간에 적어놔. 알았지? 알았어. 7시. 생일 선물은 과연 뭘까요? 기대하시라. 너 진짜 깜짝 놀라. 야, 기훈아. 어이. 야, 오랜만이네. 가영아. 아빠도 사랑해. 뭐야? 야. 잡아. 잠시만. 아유, 미안해요. 학생, 괜찮아요? 미안해요. 저 새끼 잡아. 야, 이 새끼야. 거기 서. 거기 안 서? 잠시만요. 잠깐, 저 돈 있어요. 정말? 근데 왜 톡 꼈어? 아이, 그게요. 아이, 선생님 번거로우실까봐. 제가 한꺼번에 모아서 드리려고 했거든요. 아유, 자식이 기특하네. 아, 그래서 얼마 있는데? 400요. 일단 이거 받으시고 나머지는 제가 다음 달까지 꼭. 아이, 괜찮아요, 학생? 아이, 봐봐. 아이고, 이거 달짝지근하다. 쓱, 아이, 그동안 내 돈으로 만난 거 많이 드셨나봐. 돈이 있었거든요. 아까 6, 8이 들어와서 돈이 정말 여기 있었거든요. 야, 너 코피가 왜 잘 나는지 알아? 코 안에 모세혈관이 많아서 그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피맛도 좋던데 한 사발 받아다가 오늘 밤 선짓국이나 끓여 먹어야겠다. 갚을게요. 정말이에요. 갚을게요. 아이, 새끼. 아이, 마음 약해지게. 왜 울고 지랄이야? 아, 내가 잔정 많은 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야, 자, 눈물 닦고 여기 지장 찍어. 다음 달까지 못 갚으면 여기 신장 하나랑 여기 안구 하나 대신 가져간다. 오케이? 왜 싫어? 예, 알겠습니다. 야, 네, 저 인주. 아이, 거기 나오네. 자연산 인주. 예? 아, 네. 그래, 거기 꼭. 잘했어. 한 달이야, 몸 간수 잘해. 아, 저기, 선생님. 아, 저 죄송한데 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 진짜, 아이, 새끼. 저기요, 죄송한데
아까 드린 10,000원 좀. 아이씨. 그렇지. 자, 그렇지, 그렇지. 좋아. 아유, 씨, 아이씨. 아저씨. 그렇게 생각 없이. 아무거나 집으니까 안 되죠. 너 좀 뽑냐? 자, 그렇지. 아, 이걸.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이거? 이거. 왕모기한테 물린 거야? 아, 요즘 모기가 얼마나 독한지. 아유. 아빠. 싸움하는 건 아빠 자유인데. 맞고 다니지는 마. 아빠가. 미안해. 가영이 더 맛있는 거 사주려고 그랬는데. 괜찮아. 어제 엄마랑 새아빠랑 스테이크 하우스 갔었어. 아, 스테이크. 아, 그랬구나. 근데 난 떡볶이가 훨씬 더 맛있어. 엄마가 이런 거 불량식품이라고 못 먹게 하거든. 먹어, 먹어. 아, 맞다. 아빠가 가영이 생일 선물 사왔지롱. 야, 너 알지? 여자도 요즘 군대 많이 가는 거.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은 남자, 여자가 다 똑같이 평등한 세상이야. 가영이 너도 이런 거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 아유, 불까지 나오네. 야, 야, 진짜 같다. 야. 그렇지, 어. 근데 이거 엄마가 보면 아빠 또 혼날 것 같은데. 아, 그런가? 야, 그럼 이거 너 더 클 때까지 아빠가 갖고 있어야겠다. 그걸로 담배는 피우지 말고. 아빠 담배 끊었어. 알았어, 알았어. 아빠가 담배도 꼭 끊고. 내년 생일에는 진짜 좋은 선물을 사줄게. 가영이 약속. 내년? 너 작년 생일 생각해봐. 올해도 금방 생일 됐지? 내년 생일도 금방 와. 아빠. 응. 뭐? 아니야, 응. 그래, 더 먹어, 더 먹어. 떡볶이 더 먹어. 아줌마, 여기 1,000원어치만 더 주세요. 그, 어묵 좀 많이 섞어서. 왜 이렇게 늦게 데려와? 애 옷도 얇게 입었는데. 아, 애 졸리다고 업고 오느라. 아유, 10분 늦었다, 10분. 그러게, 내가 차로 데리러 간다고 했잖아. 아, 그만하자, 애 생일이라. 엄마. 어, 가영아, 내려. 아, 내가 여기 엘리베이터까진 업고 갈게. 버릇돼, 내려. 가영아, 내려. 아, 참, 정말. 아이, 잠 깨, 가자. 아빠, 안녕. 어, 들어가, 들어가. 출입문 닫습니다. 아,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 선생님? 잠깐 시간 좀. 예수 안 믿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선생님에게 그 좋은 기회를 드리고자. 우리 집 불교 믿으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가라고. 선생님, 저랑 게임 한번 하시겠습니까? 뭐야? 잡상인이야? 요즘 상술이 아주 다양하네. 아저씨 사정도 지금 딱해 보이긴 하는데. 내가 지금 아저씨, 선생님 딱지치기 해보셨죠? 저랑 딱지치기를 하셔서 한번 이기실 때마다 1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내가 당신 딱지를 쳐서 넘기면 10만원을 준다고? 반대로 제가 이기면 저에게 10만원을 주시면 됩니다. 성공을 양보하겠습니다. 나 오늘 상태 많이 안 좋다. 지금 나한테 야바위 치는 거면 오늘 내 손에 진짜 죽어. 어? 정말 내가 먼저 친다? 어떤 컬러로 하시겠습니까? 돈이 없으세요? 돈이. 그럼 몸으로 때우시면 됩니다. 몸으로요? 너 이 새끼 뭐야? 뺨 한 대에 10만원 까드립니다. 한 판 더 해. 출입문이 열립니다. 한 판 더. 출입문 닫습니다. 이야, 봤지, 봤지, 봤지? 봤지, 봤지?
내가 이겼어. 너 일로 와. 너 면상 1위 돼. 이씨. 너 이거 안 나, 이 새끼? 10만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10만원. 선생님. 이런 거 며칠만 하시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아저씨. 이거 신종 피라미드 뭐 그런 거지? 사람 잘못 봤어. 나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 아니야. 치. 성기훈 씨. 오늘 신체 포기 각서 쓰셨죠? 이름 성기훈, 47세. 최종 학력 대한공업고등학교. 전직 드래곤 모터스 조립 1팀 직원. 10년 전 구조 조정 당시 희망퇴직 후 치킨집, 분식집을 열었지만 모두 실패하고 현재 대리기사로 일하고 있음. 3년 전 이혼한 부인과의 사이에 10살 딸이 있음. 현재 채무액 사채 1억 6천. 은행 대출 2억 5천 5백. 너 누구야? 너 뭔데 내 뒷조사를 해? 빈자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즉. 아이, 그래, 씨.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 또 한잔했어? 아니에요. 아이, 근데 술을 안 마셨는데도 막 취한 것 같네? 나 오늘 돈 벌었거든요. 기훈이 너 아직도 노름하냐? 아이, 노름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진짜로 내 힘으로 번 거거든요? 근데 너 얼굴은 또 왜 그래? 너 이제 싸움질도 해? 아이, 됐고. 상우는 요즘 뭐 하나? 회사 잘 다녀요? 걔는 맨날 바빠. 지금도 외국에 출장 갔다. 에이, 싸가지 없는 새끼. 상우 집에 오면 나한테 연락 좀 하라고 그래요. 어머니도 알지? 이 새끼 서울대 붙은 거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도 데리고 다녔잖아. 근데 자식 대학 가고 취직하고 나한테 술을 한번 안 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 이거 가지고 얼른 집에 가. 또 술집으로 새지 말고. 자, 잔돈은 됐어요.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12,000원이다, 이놈아. 한 귀퉁이의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 배고파? 어? 자, 이거 먹어. 너 남기면 안 된다? 이거 입간 맞아서 번 돈으로 산 거야. 나는 참 바보다. 엄마만 봐도 봐도 좋은걸? 자, 엄마 용돈 써. 아, 받아. 아이고. 니 또 노름했나? 아니야. 그라모. 얼굴이 와 그 꼴인데? 아, 와 말을 안 해? 아이, 그런 거 아니라니까. 너, 어디서 이 남의 돈 훔쳤니? 아, 노름도 아니고 훔친 것도 아니고. 내 손, 어? 내 얼굴, 내 몸뚱어리로 진짜 죽도록 번 거라고. 아, 정말. 니 가영이 치킨은 사 먹였나? 저녁도 사주고 선물도 하나 사주고 그러고 왔지. 가영이가 니한테 별말 없드나? 무슨 말? 가영이 지금 어메랑 새 남편이랑 내년에 뭐 다 미국으로 간다 카더라. 내년 생일에는 진짜 좋은 선물을 사줄게. 가영이 약속. 내년? 미국? 그래. 그 남자가 뭐 미국으로 직장을 옮겨가. 지그들 식구 다 같이 미국으로 들어간다대. 그래? 니 시방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네? 어? 너거 아는 찾아야 할 거 아이가? 아, 애를 어떻게 찾아? 그때 도장 찍을 때 벌써 얘기 다 끝난 건데. 요 위층에 저 법 좀 안닥하는 총각이 그라는데 애 아바이가 알을 키울 경제적인 그런 거만 어 된다고 보면은 알을 찾을 수 있다 카데. 어, 가 미국으로 그냥 들어가 불문. 한국말 다 까먹고 니랑 뭐 말도 영영 안 통할 기고 영영 남대 삐는 기다.
어? 니 진짜로? 가영이 안 보고 살 자신 있나? 안녕하십니까? 아, 저 낮에 명함 받은 사람인데요. 게임에 참가를 원하십니까? 참가를 원하시면 귀하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세요. 성기훈 씨? 아, 예. 암호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다들 피곤한가 보네요. 저 게임하는 데까지는 여기서 얼마나 걸릴까요? 50, 51, 55, 56. 영감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말 시키지 마라. 헷갈려. 67. 아이, 지금 몇 명 왔는지. 사람 쪽수 세시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니까 말 시키지 마라. 아, 이거. 몇 가지 셌더라? 영감님, 저기, 456명 왔네요. 오, 야, 영감님 1등으로 오셨네? 나, 어? 나 꼴찌네? 나도 알아. 그냥 세보는 거야? 의사가 그러는데 숫자 세는 거. 치매에 좋대. 아, 치매 걱정할 나이에. 어쩌려고 이런 데를 오셨어요? 며느리가 차려준 따슴밥 드시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손주들 재롱 떠는 거 보면서 등이나 지지고 계시지, 참. 아이, 그러는 자네 부모님은 며느리가 차려주는 따슴밥 드시고 사시나? 내가 얼마 안 남았어. 예? 의사가 그러는데 내 이 머릿속에 혹이 생겼대. 혹이요? 뇌종양. 시발년아. 야. 널 여기서 다 만나네, 어? 인연 눈깔 봐라. 성질은 여전하네, 어? 하긴. 니가 몇 대 맞는다고, 뭐. 쫄 캐릭터는 아니지. 오갈 데 없는 년.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술까지 가르쳐줬더니. 내 뒤통수를 쳐? 너한테 빚진 거보다. 갖다 바친 게 더 많아. 그렇게 당당한 년이 왜 도망을 쳤을까? 도망이 아니라 독립한 것뿐이야. 독립? 하, 아이씨. 독립을 해? 네가 뭐 유관순이냐? 그럼 나가서 태극기라도 흔들든가. 아, 맞다. 너 북한 년이니까 인공기 흔들어야지. 응? 야, 너 일로 와봐. 어? 너 어? 어, 목이 흉터, 어? 너 맞네, 소매치기 너, 이씨. 내 돈, 내 돈 내놔. 내 돈 어디 있어, 내 돈 내놔. 이씨. 아, 씨, 뭐야? 너 뭐야? 넌 뭐야? 이 새끼야. 예, 저는. 저 쌍문동 사는 성기훈인데요. 어이, 쌍문동 씨. 예. 나 인연이랑 아직 얘기가 안 끝났는데. 아, 예, 죄송한데 저도 이 자매님이랑 급한 용건이 좀 있어서요. 너 이 새끼, 인연이랑 무슨 관계야? 참, 정말. 그러는 너는 무슨 관계신데요? 딱 얼굴 보니까 이런 애들 뒤에 숨어서 먹고 사는 양아치 같으신데. 네가 시켰냐? 내 돈 훔쳐오라고? 이 개새끼가. 여기 깡패가 사람 죽여요. 어, 여기. 빨리 좀 나와보세요. 빨리 좀. 어, 저기 나오셨다. 어, 아니. 여기 깡패랑 소매치기 있어요. 깡패랑 소매치기, 깡패.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6일간 모두 6개의 게임에 참가하시게 됩니다. 6개의 게임을 모두 이긴 분들께는 거액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갑자기 마취시켜서 핸드폰, 지갑 다 뺏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끌어다 놓곤 갑자기 나타나서 게임 몇 개만 하면 거액을 준다? 그걸 지금 믿으라는 겁니까?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모셔오는 과정은 보안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였을 뿐입니다.
게임이 끝나면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가면은 왜 쓰고 있는 거죠? 진행 요원들의 얼굴과 신상은 참가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공정한 진행과 비밀 유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난 당신 말 하나도 못 믿겠는데? 유인, 납치, 감금, 온갖 불법 행위를 하고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누군지도 밝히지 않는데 우리가 당신들 말을 믿어야 할 이유를 하나만 대봐. 218번 조상우, 나이 46세, 전직 기쁨증권 투자 2팀 팀장. 고객 예치금을 무단으로 빼돌려 주식 파생 상품과 선물 옵션에 투자했다가 실패. 현재 손실액 6억 5천만 원. 107번 김묘, 채무 5억 4천. 118번 오영욱, 채무 10억 2천만 원. 322번 정민태, 채무 8억 8천. 119번 노상훈, 채무 13억 9천. 369번 박주훈, 채무 9억.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저희가 처음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도 여러분들은 저희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게임을 하고 여러분에게 약속된 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선 그런 저희를 믿고 모두 자발적으로 어떤 강압도 없이 이 게임에 자원하셨습니다. 지금 다시 선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서 남은 인생을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쓰레기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우리 무슨 게임 합니까? 모두에게 공정한 게임을 위해서 게임 정보는 사전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아, 저 상금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한 게임이 끝날 때마다 돼지 저금통에 상금이 적립될 겁니다. 상금 액수는 첫 번째 게임이 끝나고 모두에게 공개하겠습니다. 게임에 참가를 원하지 않는 분은 지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인가요? 잠시 후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됩니다. 참가자들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여기 뭐냐? 장난 아니다. 와, 씨발, 존나 크다. 카메라를 바라보세요. 스마일, 카메라를 바라보세요. 스마일. 아이씨. 나와, 병신아. 아이씨, 카메라를 바라보세요. 스마일. 확인되었습니다. 야, 상우야. 아, 상우 맞네.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여기 왜 있어? 아, 며칠 전에 너희 가게 갔었는데 너희 엄마가 너 해외 출장 갔다고 하던데. 아이, 그리고 아까 그 소린 또 뭐야? 네가 빚이 있어? 아, 쌍문동에 사는 서울대 조상우가 첫 번째 게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형, 다음에 얘기해.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운동장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운동장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론트맨입니다. 첫 번째 게임 준비 완료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야, 왜? 저거 뭐냐? 존나 이상하게 생겼네. 아이, 씨발, 대가리 존나 크다.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입니다. 술래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를 외치는 동안 전진할 수 있으며 이후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탈락입니다. 무궁화꽃? 그 옛날에 어릴 때 하던 거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 그런 것 같은데요? 무궁화, 씨발, 장난하나? 뭘 이런 걸 시키냐? 내기할래? 누가 먼저 골인하나? 이후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탈락입니다. 100만원 빵. 콜? 아이, 씨발. 콜. 5분 안에 술래의 눈을 피해.
결승선에 들어오는 분들은 통과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24번 탈락. 병신 걸렸네. 방금 무슨 소리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야, 너 탈락이야, 병신아. 개쇼하지 말고 일어나. 움직임 감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례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를 외치는 동안 전진할 수 있으며 이후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탈락, 탈락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례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를 외치는 동안 전진할 수 있으며 이후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탈락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형, 고개 돌리지 말고 들어. 그렇게 있으면 어차피 죽어. 내 생각에 저 인형이 동작 감지 장치야. 앞사람 등 뒤에 숨으면 감지되지 않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시간 없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누구냐? 아까부터 내 뒤통수 친 년. 이런 쌍년이 지금 한 대 더 쳐줄까? 내 뒤통수? 하지마, 제발. 제발. 떨지마, 병신아. 그러다 걸리면 죽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예? 이거 놔요. 제발, 제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재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자막, 안현정.